강호동 씨의 평창일 때 토지 매입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금 강호동 씨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탈세 혐의부터 은퇴, 그리고 토지 매입으로 인한 투기 의혹까지 강호동 씨의 끊이지 않는 논란을 스타뉴스에서 정리해봤습니다. 최근 탈세 의혹과 잠정 은퇴 선언으로 연일 구설수에 오르던 강호동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된 강원도 평창 일대에 토지 20억 원어치를 매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다시금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강호동은 지난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 평창군 일대에 시가 20억 원의 토지 2만여 제곱미터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가 구입한 땅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리조트 바로 옆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및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입니다. 이에 대해 강호동의 소속사 측은 장기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평창 일대의 땅을 매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목적은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강호동의 이 같은 평창 땅 매입 소식에 네티즌도 다시금 술렁이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논란의 쟁점은 그의 땅 매입이 과연 투자인가 아니면 투기인가라는 건데요. 이 같은 갑론을박 자체가 다소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잠정 은퇴까지 한이 상황에 그가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개인적인 땅 매입 사실까지 걸고 넘어지는 건 너무 가혹한 면이 있다는 건데요. 강호동의 탈세 논란 이후 국세청은 강호동의 탈세가 소속사 담당 세무사의 단순 착오로 발생한 일로 고의적인 행위가 아님을 감안해 따로 고발하진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 어찌 뻔뻔하게 TV에 나와 얼굴을 내밀고 웃고 떠들 수 있겠습니까? 제 얼굴을 본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찌 마음 편히 웃으실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던 강호동의 잠정 은퇴 선언 이후 그가 맡고 있던 방송 3사 프로그램의 추후 대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별 준비부터 MC 교체 및 폐지 등그 해법 역시 제각각인 상황입니다. 강호동이 이승기와 함께 진행했던 SBS 강신장은 오는 22일 강호동 없는 첫 녹화에 들어가기로 했다는데요. 이날 녹화에서는 이승기가 단독 MC를 맡게 되고 이승기가 계속 단독 MC를 맡을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KBS 1박 2일은 강호동과의 마지막 녹화를 추진했지만 결국 고별 녹화 없이 하차한다고 밝혔고 MBC 무릎팍도사의 경우엔 폐지설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죄드리며 저는 지금 떠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지금껏 받은 분에 넘치는 사랑 절대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탈세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대중의 분노를 이기지 못한 채 결국 스스로의 날개를 접어버린 강호동. 그 누구보다 대중에게 너무나도 친숙했던 그였기 때문일까요? 잠정 은퇴라는 결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강호동을 둘러싼 논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